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이바구입니다. 기장군 철마면을 가득 채운 지글지글 소리, 제10회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현장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배고파지는 그 현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해운대구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반송. 여러분은 반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이야기를 담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반송 CF.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막간의 인터뷰. 지금 부산이 떠들썩한 이유. 바로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부산 시민들의 인생 영화는 무엇일지 개막식 현장으로 달려간 막간의 리포터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재밌게 배워보는 사투리 로드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투리 문떼다. 잠시 후 함께 배워볼까요? 고고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나는 말이 아닌데 왜 뱃살은 찌는 걸까 하는 분들 모두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동작 잘 따라하고 지긋지긋한 뱃살과 작별하자고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이제는 반팔 차림이 어색한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요, 올해 들어서 첫 얼음이 얼 정도로 추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서 날씨가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죠. 바로 감기입니다. 환절기 감기 몇 가지 예방수칙만 지키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온이 1도 내려가는 순간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추위에 민감한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면 체온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에 티스푼으로 소금을 데워서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 목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물 가글과 스카프 매기,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서 꼭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소식들 많이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한우 단두로 유명한 기장군 철마면에서 얼마 전 맛있는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철마의 자랑거리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장군 철마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인데요. 다양한 축제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한우 먹거리 체험뿐만 아니라 방문객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0회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화려한 개막 불꽃쇼와 함께 시작된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행사장이 보이시나요? 바로 고기를 즉석에서 구매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갓 잡은 신선한 고기를 구매할 수 있고 질 높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내년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죠? 인심 좋은 기장, 이렇게 한우 팍팍 들어간 6회 무료 시식 체험도 있고요. 예전부터 부산 한우 하면 철마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했던 철마 한우.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한우 불고기 판매와 시식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많았는데요. 자바라 철마 로데오 경기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직접 푹 고아낸 소머리 곰탕과 소고기 국밥도 인기인데요. 익숙한 얼굴.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접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드시고 질문을 풀어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 훈훈한데요. 엄청난 양의 고기들 보이시나요? 정말 맛있겠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철마 한우.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네요. 또 다양한 축하 공연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요. 이렇게 주민 참여 행사들이 특히 인기였는데요.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씨가 이리 좋다.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 지게를 직접 내보고 쌀가마니를 들어보는 행사로 한바탕 웃고요. 일어나, 일어나. 박수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우와. 또 청정 메뚜기 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민물고기 잡기 등 농촌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즐거운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자랑, 철마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이번 축제는요. 남녀노소 방문객 모두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이소. 지금까지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였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 축제는 끝이 났지만 기장군 철마면에 가시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서 한우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반송 1동 주민센터에서 동네 CF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 부산통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반송 1동 그 영상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정말 CF의 주제처럼 반송 일동이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 모아져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교육, 문화, 그리고 주거 환경까지 주민들의 정이 넘치는 발전하는 반송 일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코너는요, 장서불문 편견 없는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시간, 막간 인터뷰입니다. 막간 인터뷰 김재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간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재희님. 재희님,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면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가을이면 또 뭔가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쵸? 추울 땐 살짝 이제 밖에서 활동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그쵸. 또 영화관 같은 데 가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실내 활동으로 넘어올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로맨틱한 가을 남자네요, 제이님.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과 영화를. 네, 오늘 인터뷰를 떠난 장소와 주제도 영화와 관련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최대의 축제, 21살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열흘간의 대축제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또 이 뜨거운 곳에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막가는 인터뷰,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분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뜨거운 영화들이 있는지, 막가는 인터뷰 까뜨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가는 인터뷰의 김재희입니다. 저는 지금 센텀시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센텀시티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 날입니다. 아, 또 이 개막식이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북적북적되고 평소보다 더 시끌시끌 벅적벅적한데요. 오늘에서도 경찰관분들도 이렇게 많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이 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에 걸맞는 주제, 바로 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제까지 직접 찾아오실 분들의 그런 시민분들이라면 더 영화에 관심이 많고 또 열정적인 분들일 텐데요. 과연 그 시민분들은 어떤 영화를 본인의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지 제가 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위드 부산국제영화제 출발합니다. 오호, 야, 신난다. 진짜 사람 많다. 막가는 인터뷰 부산국제영화제. 저기 많은 사람들 보이시나요? 저 많은 인파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랄랄랄라. 네, 여기가 입장할 수 있는 게이트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또 부산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모인 분들, 그리고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오신 분들까지 계시는데, 이 중에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또 스타일리시한 남성분 모셔보고 네.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사는 이주엽입니다. 아, 네. 오늘 막하는 인터뷰 주제 내 인생 최고의 영화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혹시 주엽 씨가 추천하실 만한 최고의 영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다르덴, 장 다르덴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기에 사람인데 그 영화가 저는 메시지가 좋아서 되게 좋아해요. 오, 장 다르덴 감독의 장피에르 다르덴인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전거 네. 탄 소년이요? 네네. 아, 그게 어떤 네. 주제의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의 그런 영화인가요? 그 이제 한 소년이 되게 외로운 소년이 있는데 사랑을 받으면서 좀 변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소년이 계속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타나요? 아니요. 그 되게 아껴요, 자전거를. 아, 그 자전거를 아끼면서 뭔가 그 자전거라는 물체에 네. 뭔가 사랑을 또 대입하면서 그렇게 변화해가는 소년의 모습. 아니죠. 그런 건 아닌, 사랑은 아닌데 좀 외로움이에요. 아. 혼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던 소년이었는데 자전거밖에 친구가 없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질을 되게 아껴주고 그냥 정말 그 변함없이 사랑을 해준 어떤 사람이 생겨요. 어떤 아줌마가 생겨요. 근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영화 볼 때 그런데 아무튼 그 아 스포주의. 네. 네네. 혹시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영화에 조예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영화 관련 전공이시거나 종사자신가요? 아니요, 저 글 써요. 아, 글 쓰시는, 아 역시 글 쓰시는 분이라서 뭔가 그 감수성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자전거 감사합니다. 탄 소년 추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 멋진 글 쓰시는 분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가는 인터뷰. 오늘 또 이렇게 영화제를 보러 와주신 분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에 사시는? 네, 김미정. 김미정 선생님. 오늘 막가는 인터뷰의 주제가 네.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영화예요. 예. 혹시 그 최고의 영화라고 꼽을 만한 그런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매트릭스를 보고 정말 반전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그럼 뭐 1, 2, 3편 뭐 다 보셨나요? 1번, 예. 아, 그 중에서 1번? 1편. 그 명장면 있잖아요. 예. 이거 있는데, 예. 매트릭스에서 뭐 언제 보신 건가요? 제가... 10년 전인가? 아, 10년 전? 네네. 그럼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네, 영화관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확 빠져서 봤어요. 그러면 원래 그 전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많이 좋아했어요. 그 전부터 좋아하셨는데 그 매트릭스에서 또 결정을 네. 이렇게 찍으시고 네. 그럼 오늘 영화제 일단 네. 들어가실 건가요? 예예예. 예. 그럼 또 오늘 영화제 관람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저도 생애 처음으로 봤거든요. 스타라든지 네. 아니면 개막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개막작 어떤 거죠? 네. 춘몽이라고. 오, 춘몽. 예. 세 명의 감독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춘몽에 대한 기대가 크신데 마지막으로 예. 우리 영화제에서 이 연예인만은 꼭 직접 보고 싶다. 정우성. 정우성. 네. 아, 요즘 정우성 씨가 굉장히 네. 핫하죠. 네. 그 남녀노소. 저도 사실 그 정우성 씨의 그 SNS 팔로우가 됐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그 남자 연예인 팔로우가 정우성 씨예요. 네. 아, 근데 정말 나이, 뭐 네. 그 성별 그런 거 다 막론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 정우성 씨지 않나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꼭 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즐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가는 인터뷰. 아, 또 아리따운 두 여성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어디 사는 누구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사는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해운대 사는 윤지현입니다. 아, 해운대 사시는 두 여성분, 두 분 친구신가요? 네. 오늘 막간 인터뷰 주제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두 분 재밌게 보시거나 아 이건 정말 인생 영화다 할 만한 그런 영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어 태극기 휘날리며. 네. 어, 몇 살 때 보셨나요? 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굉장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태극기 휘날리며가 인생 영화인 이유가 있나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본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새벽에 봤는데 제 원래 역사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오. 네. 근데 되게 원빈이랑 장동건이 잘생긴 것도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그 거의 울면서 봤거든요. 네. 계속 내내 울면서 봐가지고. 태극기 날며가 특히 더 네. 그 잘생긴 배우들 두 대표적인 잘생긴 배우가 나왔잖아요. 장동건과 원빈.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왜 이제 왔어요 하는 네. 그것 때문에 더 영화관이 눈물바다가 됐었는데 혹시 또 친구분은 재밌게 보신 영화 있나요? 저는 최근에 본 거 덕혜공주. 아 덕혜공주. 네. 우리 손예진 씨가 또 열연한 덕혜공주인데 네.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그냥 손예진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아 손예진 씨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네. 아 마치 그 감독님의 그런 마인드로 연기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영화제 두 분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변을 배회하시는 건가요? 그냥 주변. 아 주변을 배회하면서. 영화 괜찮은 거 있으면. 네. 보려고. 아 영화제까지 들어가시는 건 아니지만. 네. 배회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나와 있길래 이거 뭐지? 영화 시간이랑 다 나와 있길래 보고 제 마음에 드는 거 보려고요. 아 진짜 영화제를 즐기러 오신 두 분인데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꼭 영화 즐거운 영화 잘 고르셔가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가는 인터뷰. 네 오늘 막가는 인터뷰 내 인생 최고의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확실히 또 영화를 즐기러 오신 많은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인터뷰도 평소보다 더 흔쾌히 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빨리 이거 마치고 들어가서 한효주 씨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다음 주에도 더더욱 재밌고 즐겁고 활기차고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막가는 인터뷰 한효주 씨.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날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영화제를 즐기는 것처럼 영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모두 제이님의 마이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의 인터뷰 반응 어땠나요? 보통 인터뷰에서는 이제 다섯 분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 중에 한 분 정도 이제 승낙을 하시는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화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라 그러신지 두세 분 중에 한 분? 그 정도가 바로바로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확실히 축제다 보니까 다들 좀 이렇게 기분이 업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연령대별로 영화의 장르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제이님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화가 어떤 작품이었어요? 저는 확실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인생 영화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래지 않은 영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네네. 그거를 인생 영화로 꼽는 이유가 네네. 좀 슬퍼요. 슬퍼.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그 슬퍼가지고 나중에 영화 끝나고 영화관을 나가는데 그 그냥 여운이 남아가지고 네네. 누가 말 걸면은 참고로 눈물 날 것 같아. 이 느낌.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차오르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제 인생 영화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뭐 격하게 슬프진 않지만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인가 본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주. 요즘은 이제 또 김영란법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영란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더치페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입니다. 과연 이 김영란법에 대처해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막가는 인터뷰를 통해 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막가는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거 아시죠? 막가는 인터뷰의 마이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제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부산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민경이와 함께 부산 통 보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오늘도 서울여자 별양과 부산남자 동우군의 꽁트를 통해서 부산 사투리 제대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사투리 과연 어떤 건지 전설 씨와 함께 배워볼까요? 레슨 11. 야 신동, 너 솔직히 얘기해봐. 아 뭘 또? 너 이거 혼자 하기 싫어서 나 부른 거지, 그치? 그런 거 알거든. 야 아니긴. 네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에이, 아니 맛있는 거 묻었다 아이가. 꿀랑 라면 하나 끓여주고 생색이냐 지금? 별아, 다음에 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면 말고. 야 됐어. 설거지나 제때제때 해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아따 아따. 야, 이 제대로 안 닦겠다. 야, 정말? 이리 줘봐. 하는 김에 단디 좀 하자, 별아. 조용히 해라. 야,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게 안 닦이냐? 지가 못 닦아놓고. 야, 야, 이봐. 야, 이것도 제대로 안 닦겠다. 이 봐봐, 봐봐. 또? 빡빡 문 떼라고, 빡빡. 뭐? 빡빡 문 떼서 하라고. 문을 떼라고? 전설씨,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문 떼다라는 표현은 무슨 무엇을 이렇게 서로 눌러대고 밀거나 이렇게 비비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우리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거는 뭐 표준어로 말할 것 같으면 문지르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 떼다라는 표현을 응떼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이때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Listen. 그 단디 좀 문대 말았죠. And repeat. 그 단디 좀 문대 말았죠. 그 계속 문대면 지하진다니까. 그 계속 문대면 지하진다니까. 그 꽉 잡고 문대고 계세요. 그 꽉 잡고 문대고 계세요. Exercise 1. 뭐 아무리 문대도 안 지하지 너. 2. 여기 문대면 돼요. 3. 마 좀 빡빡 문대 봐라 인마. 뭐 이래 서슬한 얼마 좀 세게한 문대 봐라 인마. 그 제가 부탁이 한 게 있는데. 네? 무슨 부탁이요? 아, 나는 집에서 뭐 하지 싫어 진짜. 왜? 뭐가 어때서? 생리현상이잖아. 저기요. 예. 네? 여기 문댈 게 없어요. 이 문지르다의 뜻으로 쓰이는 부산 사투리 문떼다. 좀 세게 문질러봐 보다는 빡빡 문떼봐라가 더 깨끗하게 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별량 앞으로는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설거지며 청소 빡빡 문떼가며 도와주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부산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사투리의 전설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엇이든 배워보는 시간, 배워봅시다입니다. 배워봅시다 운동편, 오늘은요, 자전거 타기 자세를 변형한 맨손 운동, 바이시클 동작을 함께 배워봅니다. 완벽한 바디라인의 소유자, 우리 벤 트레이너와 함께 바이시클 동작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남자 트레이너 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주에 슈퍼맨 동작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뒤에 있는 뒤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는 앞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운동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복부,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복부 운동을 할 거예요. 복부 운동 할 거니까 오늘 이 운동의 이름은 바이시클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복부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많이 걷어내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 바이시클, 복부 운동은 매일매일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이 바이시클,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복부에 있는 지방을 싹 다 걷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이시클 동작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이시클 동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저랑 벤트랑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이시클 동작은 복근 운동이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동작이니까 먼저 누워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누워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는 다리를 곧게 펴주시고요. 손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로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상체랑 하체를 뜨셔야 되는데 상체가 뜰 때는 양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셔야 되고요. 그 하체가 뜰 때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우리 허벅지 뒤 햄스트링이 바닥에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올린 다음에 하체를 올려서 처음에는 오른쪽 팔꿈치 그리고 왼쪽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다리 올릴 때 반대발은 쭉 편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발을 올려주면서 반대쪽에 있는 팔꿈치를 우리 오른쪽 무릎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차를 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를 올릴 때 자, 고개를 너무 잡아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잡아당겨서 목이 뻐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올라갈 때는 고개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체 움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체가 이렇게 일자로 오셔야 되는데 정말 바이시클이라고 자전거 탄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자전거 우리 페달을 밟는 것처럼 밟으시면 안 돼요.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일자로 쭉 뻗으셔야 되고요. 상체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체를 들어준 다음 하체도 들어줍니다. 오른쪽 팔꿈치랑 왼쪽 무릎 터치 교차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복부들이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상체는 틀어줄수록 옆에 있는 우리 옆구리 살들이 많이 자극이 가니까 훨씬 더 지방분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바이시클 동작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동작이 약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복근 운동은 정확하게 개수를 딱 지정해놓고 거기에 개수를 다 채워간다라는 느낌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로 바이시클 동작 한번 해보시죠. 바이시클 운동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때요? 여기 보이는 복부에 있는 지방들이 많이 다 이렇게 없어질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빨리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작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우리 벤트레이너가 말씀해주는 거, 말하는 거, 주의사항 그리고 동작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시클 이 동작, 자전거를 약간 타는 동작이지만은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시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바이시클 같은 동작은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시면서 정확하게 복부에 여기 있는 양쪽 복부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작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하나 실수하고 있지 않나, 동작이 약간 너무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벤트레이너가 말했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신경을 한번 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시클의 추천횟수는 40회
해서 잘하시는 분은 60회 정도까지 해서 5세트 이렇게 지켜주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밴트레이너의 운동은 계속됩니다. 커밍순! 바이시클 동작은요,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워서 팔꿈치와 무릎을 반대로 교차해가며 터치하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40회에서 50회를 하면요, 이 뱃살 박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동하는 남자 벤 트레이너의 배워봅시다였습니다. 중구입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동주여고 농구팀 체육관과 남성여고 배구팀 체육관에서 각각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영주 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 우체국 118명 우편 택배 집배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나눔 실천 주민을 표창하는 2016년 나눔 천사의 날 대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해운대 바다 기찻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가치 있는 발걸음, 함께함을 즐겨라를 모토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대학교수 체험 행사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하네요.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전국 종합 3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지진 대비 부산 소방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실시했어요 하셨는데요. 특수구조단에서 지진 및 테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사고 대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119 구조대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저소득층 주택화재 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반여 119 안전센터는 소방시설 250개를 지원하고 주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교육과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치 후원금 안내와 사전투표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이용 기부의 편의성을 안내하는 등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왕비의 잔치 1일 왕비체험 행사가 열렸답니다 하셨는데요. 한류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1일 왕비체험 프로모션 당신이 바로 왕비를 4주 동안 4회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입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상세 내용 교육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링크 사업단이 학생 해외 현장 실습 체험 발표회를 개최했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영어교육과 유재분 교수가 영미 청소년 문학 새로 읽기를 출간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외국인 학생 퀴즈쇼 레인보우벨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대에 초청돼서 유학 중인 외국인 교환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쇼인 도전 레인보우벨이 열렸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2016 무척산 기도원 정기 산상 기도회를 가졌다고 소식 전해주셨네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안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40라운드 경기 치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10일 오후 7시 30분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안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40라운드를 치렀다고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18세 이하, 15세 이하 유스팀들 4강 진출 뛰어난 경기력에 응원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동구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싱글벙글 책놀이가 열립니다. 동화구연과 오감발달 독후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기초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아 1일 독서 교실이 열립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읽어주는 할머니 동화구연과 자율독서를 진행합니다. 생활과학교실을 엽니다.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원리 학습과 실험을 실시합니다. 작가 한비아 초청 북콘서트가 개최됩니다. 10월 14일 금요일에 책 당신에게 보태는 1g의 용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수학과 친구되는 똑똑한 종이접기 교실을 엽니다.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활용한 도형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동구도서관에서 뮤지컬 잉글리시 교육을 엽니다. 5에서 9세를 대상으로 뮤지컬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위인과 함께 떠나는 한국사 어드벤처 교실이 열립니다. 한국사 시대 흐름별로 주요 위인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일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 두갈 마법의 회전 목마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0월 13일에 2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해운대구가 29번째 해운대구 애향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해운대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이달 말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산 지 얼마 안 된 과일과 채소인데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식은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이미 오래된 채소와 과일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팁만 알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 사과는 같은 색이 균일하게 물들어 있고 너무 크거나 작기보다는 적당한 크기가 좋다고 하고요. 양배추는 작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파는 이 뿌리가 있는 흰 줄기 부분과 녹색 줄기 부분의 경계가 또렷한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또 당근은 뿌리 부분의 면적이 작고 선명한 색을 띠는 게 싱싱하다고 하니까요. 채소와 과일 고르실 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서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5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나, 나.